2차 2017년 11월 9일 송병기 업무 일지 메모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민주당 C 국회의원이 송철호 경쟁자 B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누가 얘기함? 조국 수석이 얘기함. 보세요. 이 업무 수첩 내용대로라면 조국 수석이 민주당 씨 국회의원을 만나서 그 이번에 그 울산 선거 있잖아요. 그 송철호 경쟁자 민주당 내에 그 B 씨 있죠. 그거 그 내가 움직일 카드 있어요 다. 라고 조국 수석이 얘기했다는 거예요. 이 수첩대로라면. 그렇다면 송병기 부시장이 있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상상으로 썼을 리는 만무. 실제로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증폭. 그런데 이 업무 수첩대로 경쟁자 B는요 실제 공천에서 떨어지고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도 복귀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. 업무 수첩 내용대로 조국 수석이 이야기한 대로 실제로 움직였다라는 건데, 아니 안용환 의원님 여기서 조국 수석이 또 왜 등장해요? 글쎄요. 안 끼는 데가 어디예요?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요. 정말 모든 사건에 다 끼어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제 청와대가 아까 그 보면은 대통령 VIP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. 가로 열고 면목 없음. 그러니까 이제 울산에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시장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어쨌든 뭐 영남 지역이거든요. 영남 지역에서는 물론 이제 현재 민주당 계열 정당이 유리한 파시를 하기만요.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. 그런데 자, 직접 말하기 부담을 느낄 정도로 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뭐예요? 그러면 적극 도와야지. 당연히 그 논리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? 참 부담을 느낄 정도면 도와야지라고 한다면 이제 청와대가 모든 의견 일치가 됐을 겁니다. 이심 전심 됐겠죠. 그럼 이제 경쟁자는 누구냐? 아웃시켜야 된다.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. 그럼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아웃시켜야 되지? 이제 방법이 나올 수밖에, 자리를 주든지 속된 말 협박을 하든지 할 겁니다. 총동원 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.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데. 그럼 이제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? 뭐 불러올라서 정책 협의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한 겁니다. 사실 이건 면밀하게 따지면 선거법 위반이에요. 선거 개입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네. 2년형에서 최종 확정이 됐어요. 그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청와대도 2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상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지금 하는 거 하나하나 나온 거 보면은 청와대 선거 개입은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, 그것도 어느 정도냐, 매우 진하게 매우 강하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. 후보자를 아웃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나선 거 아닙니까? 지금 나오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. 아, 본인들 잘 알고 있겠죠.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현 권력이 좀 이제 힘이 약해지면 이와 관련해서 증언이 막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. 그러면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. 어쨌든 청와대 이 부분에서는 할 말이 없고, 그리고는 언제든지 진실은 밝혀진다.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조홍천 의원님 지금 보면요, 선거 치르신 입장에서 보면, 야, 내가 선거에 나섰는데 당내에 있는 상대 후보를 청와대에서 제거해주고 당 바깥에 있는 후보는 경찰 수사대에서 맛이 가고 청와대 장관과 청와대 행정관들이 울산까지 내려와서 나랑 공약 뒷받침해준다? 라고 한다면 이건 뭐 100% 당선이겠네요. 임종성 얘기도 나오고 조국 얘기도 업무 수첩에 나오잖아요. 저한테 그런 행운이 올까요? 종천님한테는 안 올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만. 실력으로 됐으니까 실력으로 뭐 선거 치르시겠죠. 남양주에서. 아니, 글쎄 그렇지만 아직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뭐 제가 여당 의원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뭐 판단해도 늦지 않겠죠. 예. 조국 수석이 민주당 씨 의원에게 내가 송초로의 당내 B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 라고 업무 수첩에 적혀 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? 저게 지금 저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 적힌 내용이란 거죠? 그렇죠. 글쎄, 근데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여당 의원으로서 아니 지금 예. 저게 너무 간단하니까 저거 가지고 어떻게 뭘 유출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저거 뭐 시국회의원 불러가지고 조사하면 나오겠죠. 근데 왜, 예. 왜 C야? 왜 C야? A, B, C, S, E. 제가 C인데. 예. CHO. 네. CHO. 본인 아니시죠? 예, 저는 부산 지역이니까요. 예. 예, 저는 아닌데 어쨌거나 이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를 저 뭐 딴 데로 보내거나 뭐 물리거나 하는 작업 하나, 또 하나가 그 경찰
경찰을 이용해서 또 상대당 후보 저 수사하는 거 하나, 그다음 공약 적극적으로 개발해 준 거 하나, 뭐 이런 정도 세 가지인데 지금 그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거는 없어 보입니다. 간단치 않은 얘기들. 가벼운 건 없어 보이고, 또한 저 업무수첩 가지고 지금 오늘 갑자기 각 일간지에서 보도가 쭉 나왔어요. 그 옛날에 그 국정농단 때 우리 박 무슨 수석이죠? 안종범. 안종범. 안종범 수석. 거기서 이제 뭐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? 예. 그 생각이 좀 떠올랐고,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저 업무수첩 내용이 이렇게 다 노출이 되냐? 라고 또 궁금증을 가질 것 같은데, 아까 보니까 김기현 전 시장과 석동현 변호사가 그 이틀에 걸쳐 조사를 받았어요. 그때 뭐 조사만 한 게 아니고 이제 관련 자료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, 이런 일이 있었냐,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묻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기억을 복기하거나 혹은 메모를 해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, 예. 그래서 저 업무수첩 내용이 저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인 것 같아요. 예. 그러면 좀 간단치는 않다. 간단치 않다. 예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앞서 얘기 나왔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공천 개입으로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.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2016년 총선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박 인사들 TK 지역 당선위에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. 공천위에 친박 인사 명단을 전달한 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.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 중립을 위반해서 친박 인사를 지원했다라고 판단하고 공무원 정당 경선 관여 혐의로 작년 11월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. 김변 박사님, 네. 만약에 지금 얘기 나온 대로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크게 이 세 가지 영역의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최종 드러난다면, 네.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2년형 선고됐지만 이건 뭐 어떻게 되면 됩니까? 앞으로 뭐 사법적 판단이 조홍천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간단치 않은 거다. 간단치 않은 거예요.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. 당내 경선에서 있었던 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청와대 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상대 정당 유력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영수사 등에 대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핵심입니다.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주목이 갔던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노트 중에요. 땡땡 발전 자리 이 부분에 굉장히 눈길이 확 쏠릴 수밖에 없었거든요. 만약에 경선에서 분명히 당선시키고자 하는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단독 후보로 세우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조정하기 위해 뭔가 국민이 부여한 공직자리를 거래, 흥정의 수단으로 썼다면 이건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. 따라서 지난번 지방선거 때 비단 이게 울산시에서만 일어난 일이냐라고 의심하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데요. 지금 뭐 야당 국회가 됐건 여당이 됐건 청와대가 됐건 이 부분에 전수조사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인사였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선거 출마에 대한 의지를 접고 그 전후로 정부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단체에 취임하게 된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 보이고요.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과거 드루킹 사태에서 봤듯이 오사카 총영사, 센다이 총영사 등 국가의 공직자리를 갖고 거래의 흥정 대상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 업무노트에 나왔던 얘기가 예.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사실 확인은 지금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로 핸드폰 녹음 잘하는 사람, 수첩에 필기 잘하는 사람을 얘들은 옛날에는 참모로서 이렇게 쳐줬는데 요즘은 녹음하고 수첩하는 애 말고 암기 잘하는 사람들을 요즘은 이게 우스갯소리예요. 뼈 아픈 대목입니다.